하이 여러분들, 부릅니다. 자, 오늘은요 진짜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귀여움을 볼 수 있는 장소인데요, 바로 여러분들 코아티라고 아시나요? 그 남미 쪽에서 서식을 하는 너구리 부치라고 불리는 친구인데요, 대충 가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. 바로 가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동영아 안녕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와, 야, 너 진짜 뭐야? 고양이 맞지? 오, 신기하네. 근데 여러분들 카메라에 잘 안 당기는데 진짜 엄청난 고양이입니다. 얘 코아티 아니잖아. 코아티 아니죠. 안녕하세요. 여기 계신 분은 이제 여자친구분이신데, 동영이 여자친구분. 네, 지금 코아티 어디 갔어요? 여기 있다. 아, 뭐야? 너무 귀여워. 우와. 야.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나요? 아이고. 혼자 얘 철랑철랑 거리는 거 봐. 뭐야, 이 귀여움은 뭐야? 아, 놀자고 하는 거죠? 상상 그 이상이네요. 와우, 오자마자 깜짝 놀랐어. 동영아, 네. 이 친구는 지금 얼마큼 큰 거예요? 얘 나한테 공격하는 거야? 뭐야, 이거? 아, 이 뭐야. 아, 얘가 물긴 무는데 이빨이 약하다. 그리고 장난치는 걸 알아서 세게 안 문다. 약간 우리 새끼 강아지가 무는 정도? 야, 너 나름 무섭다. 아, 지금 여기서 노는 거예요? 저 자리를 제일 좋아해요. 왜냐면 타고 올라가지고 네. 타워도 있어가지고. 아, 요거요? 네, 그래서 여기서 계속 점프해요. 점프. 얘가 날 도전하게 만드네. 와, 되게 출싹거린다 얘. 네, 약간 그 개구쟁이 같은데? 야, 꼬리가 딱 너구리 꼬리처럼 생겼고, 이게 너구리 부치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, 이제 코아티 친구가 약간 주둥이? 야, 물을 뜨면 안 돼, 이거 혼나. 이게 보시면 이게 주둥이가 엄청 길고요. 그 몸은 약간 그냥 너구리 같아요. 근데 얼굴이 좀 다르네요, 확실히. 지금 굉장히 신났다고 하네요. 원래 이래요? 원래 텐션이 높아요. 원래 텐션이 높아요? 고양이랑 이렇게 코아티랑 같이 있는데, 고양이가 신경을 안 쓰네요. 약간 주시를 하고 있어요. 아, 이러고 냄새만 맡고. 아, 너도 되게 착하다. 아이고, 이게 뭐냐 이거? 이거 원래 먹이에요? 원래? 밥은 원래 그거 걔 이제 애기들 사료. 아, 사료. 이거는 지금 간식이죠, 간식. 아. 이름이 뭔가요, 쟤는? 아띠예요, 아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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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데 정말 귀엽습니다, 진짜. 내가 너무 지저분하게 먹어서. 아띠야. 약간 그 뭐지? 코 긴 거 그거 뭐죠? 그 동물 있는데 그거. 아, 이름 기억이 안 나네. 그것도 섞인 거 같고. 와, 드디어 여러분들 가만히 지금 찍고 있습니다. 지금 와가지고 5분에서 7분 정도 촬영을 했는데 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. 아까 안성을 아까 한 방이 먹고. 제발 먹어줘, 아띠야. 되게 뭐라 해야 되죠? 그 어린 새끼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지금 모든 게 다 신나고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. 펄쩍펄쩍 뛰어다니네요. 이 친구는 어디서 온 거예요? 아, 얘는 이제 네. 동물원에서 태어난 애인데, 네. 동물원이 이렇게 환경도 너무 안 좋고, 일단 네 마리 중에 두 마리가 죽었어요. 아, 태어났을 때? 네,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제들 중에 한 마리를 제가 데리고 온 거예요. 아, 얘 진짜 가만히 있질 않네. 아, 너무 귀엽다. 그러면은 이 친구는 그러면 여기서 계속 사육하실 예정인 거예요? 일단은 이제 코아티 습성이 네네. 너무 이제 나무 타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 건강해질 때까지는 돌보고 있다가 이렇게 좀 시설이 괜찮은 데 있으면 보내야 하지 않을까. 아직까지는 이제 보낼 생각은 없어요. 아, 저 귀염둥이를 어디로 보냅니까? 야, 나랑 가자.
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? 멸종위기 동물이나 그런 게 아닌가 봐요? 아직 그런 쪽으로 들어있지는 않아요. 그런데 소속되어 있지는 않아가지고 법에 문제가 된다거나 하지는 않아요. 아, 개인으로 사육을 해도? 개인 사육 때도 문제 없죠. 아이고, 저 꼬리 뭐야, 만져보고 싶다. 야, 지금 코아티 친구가 이것저것 발톱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네. 아, 너무 이뻐요. 여러분들 너무 귀엽다고 생각하시고 재밌게 보고 계시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아, 꼬리 만지니까 이제 딱 그거다 진짜. 고양이 꼬리 만지는 것 같아요. 부드러운 느낌. 근데 이 친구가 확실한 거는 레서판다처럼 이렇게 약간 다리를 들어서 위협하는 행위를 똑같이 하네요. 새끼 때부터 이렇게 하는 거 봐서는 큰 친구들도 할 것 같고요. 아, 아이고 진짜 정신 1도 없네. 아, 정신 없다. 그래, 들어가 있어 엄마. 가만히 있으면 마실까. 아, 처음에 5분 보고 기어왔는데 이제 난리 났어요. 아, 잘 때는 여기다 넣어놓고 출퇴근. 아, 풀어놓으면 난리 나겠구나. 야행성이 맞다. 그게 궁금해요. 야행성이에요? 주행성이에요? 친구들은 주행성. 주행성이에요? 아, 낮에 이제 사람 인기척 있으면 안 자요, 일단은. 저는 어떻게 해요, 그러면? 저는 좀 가려줬으면 좋겠는데. 좋겠는데. 아직까지는 안 가려놓고. 어느 날, 언제 딱 보면은 침대랑 소파에 일단 싸놨어요. 찐득하게.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정신 사나워서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. 아디야, 삼촌이 귀여우니까 참는다. 에, 좀만 가만히 있어봐. 가만히 있을 줄도 알아야 돼. 아이고, 여러분들 그 짜리복장한 거 너무 예쁘죠. 귀엽다라는 말을 지금 100번 하고 있는데 진짜 그 말밖에 안 나와요. 이런 친구 처음 보거든요. 어, 여러분들 지금 들리세요? 이거? 약간 새소리 같은 거? 보자. 칙칙 소리 내는 거 들리세요? 이게 새소리가 아니라 지금 아티가 내는 소리인데요. 이거 나오고 싶어서 그런 거죠? 컴온! 컴온 나오세요. 어디 소리 안 낸다. 아, 나오고 싶어서. 아이고 아이고, 바로 올라가는 거 봐라. 어, 근데 이 아티는 성별이 뭐예요? 어, 아띠는 여자친구예요. 네. 여자예요? 네, 아, 여자친구인데 이름도 이쁘네. 코아티들이 네. 어, 야생에서 암컷들만 무리 생활을 하다가 주로 수컷들은 단독 생활하다 도미할 때 되면 번식철이 오면은 좀 합쳐다녀요. 그래가지고 아띠가 조금 친화력이 있어요. 오, 하, 귀여워. 이거 뭐야? 귀여워. 이거 뭐야? 귀여워. 이거 뭐야? 확실하네. 약간 그거 같은데요. 그 레서 판다가 약간 위협 자세 취하는 거를. 오, 뭐야? 이런 거 원래 이렇게 해요? 처음이에요. 경기할 때. 아, 지금 처음 봤어요? 지금 이 광경 처음 봐요. 지금 고양이는 지금 저랑 이러고 이렇게 놀고 있었거든요, 여러분. 근데 제 코아티 애기 혼자서 이제 꼬리 보고 나서 오, 야, 펄쩍펄쩍 뛴다. 놀아줄게 삼촌이. 아야야. 살살해. 부럽단 말이야. 아, 아파, 포도야. 와, 진짜 데려가고 싶다. 근데 이 코아티 친구는 개인 사육이 가능하다고 하고요. 지금은 뭐죠? 이게 코아티 키우는 그런 곳이 많이 농장 같은 게 있대요. 그래서 사육을 해서 이렇게 분양도 한다고 하는데요. 코아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정신사나운 게 있어서 그렇지 개인 사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거 보고 또 귀엽다고 막 입양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책임감 있게 하셔야 되니까 그런 거 신중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야, 머리, 야, 삼촌 탈모야. 아, 빨리 머리 뽑지 마. 아, 귀여우니까 참는다. 좀 없애는지 먼저밖에 해봐. 벌레 잡는 거. 이렇게. 지금 아띠가 뭘 먹어요, 그러면? 과일이랑. 사료도 먹어요? 아, 지금 내 머리를 약간 수풀로 생각을 하고. 아, 그래. 삼촌이 머리카락이 좀 많지? 어, 나중에 10년 뒤엔 없을 거야. 많이 해놔. 자, 여러분들. 이렇게 해서 오늘 아띠 이렇게 보여드렸는데. 마지막으로도 재밌게 보셨으면, 귀엽게 보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나중에 아티가 좀 더 성장하면 또 보여드릴 수 있으면 와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아티야, 덮치지 마.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티야, 새생. 어이, 난리 나. 이렇게 사나? 괜찮아요? 돌아보세요. 아,
너무 예뻐.